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뚝배기 계란찜을 할 겁니다. 편하게 이제 뚝배기에 계란찜을 하는 거예요. 계란을 하기 전에 일단은 계란에 넣을 야채부터 다듬을게요. 오늘은 어제와 달리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 시원해서 좋아. 어제는 더웠어요. 일단 당근. 아, 근데 당근 이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근은 그냥 다지면 되고요.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습니다. 약간 악몽을 너무 오지게 꿔가지고 잠을 잘못 잤어요. 그 양파 아니 뭐야 이 당근은 그냥 다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지고 다져주고 여기 남은 것도 이 정도 됐고, 나머지 당근 그냥 먹을게요. 아, 갑자기 살이 걸렸어. 이거 이제 파도 좀 다져줍니다. 지금 넣은 게 당근 다진 거랑 마늘 다진 거. 파좀 다지는 거. 그냥 계란만 하면 또 이제 씹는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올려가지고, 한번 걸러주고. 계란은 그 백종원 누님의 레시피처럼 6개 주면 돼요, 6개. 6개 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집에 뭐,
뭐 차려 놓은 게 없다. 아니면 뭐 이렇게 장본 게 없다. 근데 이제 계란은 좀 있다. 뭐 그럴 때 그런 거. 뭐 굳이 이제 체에 안 걸러도 되는데, 전 요리 방송이니까 거르는 거고. 그냥 체안 걸러실 분들은 이렇게 보면 여기 위에 알끈 같은 게 있거든요. 알끈 하얗게 요런 것만 이렇게 젓가락으로 건져서 제거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체에 걸으면은 그냥 한꺼번에 다 되고, 또 체에 걸르면은 좀더 이제 부드럽게 잘 되니까 거르는 거고. 굳이 안 걸러도 돼요. 괜찮은데. 이것저것 귀찮으신 분들은. 그래야겠다. 잠시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아까 그 건져야 된다던 그 알끈이 이제 체 위에 남습니다. 오래 걸리죠? 이런 데 보면 보시면 이렇게 알끈 이렇게 남아 있죠. 된거 아니야, 이제.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 조금 넣어주고.
설탕.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이러고 여기 이제 계란 비린내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요거 미향, 미향 아니면 그 미림 정종 셋 중에 하나. 저는 가뚜기 미향입니다. 미향. 그리고 물. 물도 조금 넣어줘요. 계란만 넣으면은 부드럽지가 않아서 물도 조금 넣어줘요. 비율은 계란이 한 60, 70, 아, 60 정도, 65, 60, 그리고 물이 한 35 정도. 오케이. 그냥 대충 눈짐작으로 하시면 돼요. 눈짐작으로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요. 한번 잘 섞어주고. 됐고요. 네, 이제 불을 켜겠습니다. 여기다 양파를 넣으셔도 되고, 안에 넣는 야채는 그냥 편한 대로 넣으시면 돼요. 집에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 네, 그럼 이제 슬슬 온도 올라가서 익기 시작하면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해요. 근데 뭐 이런 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전자레인지에 돌리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마 만약에 이제 제가 혼자 정말 방송 안 하고 먹는다 전자레인지에 돌릴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 그 뚝배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 계란찜용 그릇 전에 사용했던 그런 걸로 그냥 편하게. 좀 이제 좀 맛 좀 내고 싶다 재밌게 먹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먹어도 되고. 아 실리콘 용기도 있고요. 그 전자레인지에서 사용이 가능한 실리콘 용기도 있고 뚝배기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아, 그래? 이제 보시면 이제 좀 익은 게 슬슬 올라오죠? 바닥부터. 그럼 어떤 걸 쓰세요? 올스타일님은 어떤 걸 쓰시는지. 이제 불을 좀 줄일게요, 여러분들.
아, 잘 오세요. 계란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탕도 있죠, 중탕. 아, 예, 김치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김치 전도사님, 아무래도 우리 김치맨들이 하는 게임 배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새로운 게임에 도전했는데 우리 김치맨들은 새로운 게임을 안 보니까 배그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다시 복귀 유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뜨거워. 네, 슬슬 뜨거워집니다. 근데 계란찜이 은근히 좀 어려운 면도 있죠. 쉬운 면 쉬워 보이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쉬워가지고. 이제 끓이면 돼요. 여기서 이제 백종원 누님은 이제 뚜껑을 덮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뚜껑을 덮으면 이제 열기가 안에서 돌면서 이제 딱 화산처럼 올라오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 냄새 너무 좋다. 자, 이제 뚝배기라서 여열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으니까는 이제 대충 뭐 눈으로 봤을 때 약간 이제 위에가 약간 좀 촉촉하다 그런 느낌 날때 끄면 돼요. 지금은 위에가 약간 좀 걸쭉한 느낌인데. 뚝배기가 1호보다 한 5분, 10분은 계속 끓거든요. 5분 정도는. 오메! 뚝배기 계란찜 완성. 오늘은 정말 간단하죠, 요리. 네, 이런 게 진짜 생활 요리죠. 그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완성. 생활요리 전도사. 자, 이제 녹화는 끄고 먹방으로 넘어갈게요.